증상은 주로 이제 배가 부르거나 살이 찌는 것처럼 느껴지거나 아니면 이제 배가 너무 불러서 뭐 숨이 차거나 뭐 이런 증상으로 오시는 경우가 많은데, 그럴 때는 이미 대부분 배 안에 이제 많이 전이가 진행된 3기 또는 4기의 환자분들이기 때문에 초기에 진단이 되지 않아서 예후가 안 좋은 측면이 하나가 있겠고요. 저는 고려대학교 구로병원 산부인과 부인암센터에 근무하고 있는 조현웅이라고 하고요. 예, 주로 이제 부인암, 난소암, 자궁암, 자궁경부암의 수술과 항암치료를 하고 있습니다. 난소의 표피, 난소의 표면이나 아니면 난관, 그리고 배를 싸고 있는 막에서 생기는 암을 난소암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초기에 증상이 전혀 없습니다. 대부분의 환자분들이 초기에 증상이 없고, 증상은 주로 이제 배가 부르거나 살이 찌는 것처럼 느껴지거나 아니면 이제 배가 너무 불러서 뭐 숨이 차거나 뭐 이런 증상으로 오시는 경우가 많은데, 그럴 때는 이미 대부분 배 안에 이제 많이 전이가 진행된 3기 또는 4기의 환자분들이기 때문에 초기에 진단이 되지 않아서 예후가 안 좋은 측면이 하나가 있겠고요. 뭐 두 번째로는 난소암이라는 질환 자체가 진행이 굉장히 빠르고 그리고 재발이 굉장히 흔한 편입니다. 초기에 잘 치료한다고 하더라도 재발을 굉장히 흔하게 환자분들이 경험하기 때문에 그로 인해서 좀 예후가 좀 좋지 않은 측면이 있습니다. 난소암 환자분들의 초기 치료는 이제 수술과 항암 치료, 이 두 가지를 같이 시행하는 것이 일단 기본적인 치료가 되겠고요. 그래서 수술과 항암 치료를 한 후에 추가로 이제 유지 치료나 이런 것을 할 수 있는지 없는지, 어떤 치료가 가장 효과적인지 저희가 판단을 하게 되겠고요. 수술을 할 때 뭐 환자분들의 생존율을 조금이라도 높이기 위해서 복강 내 온열 항암 요법을 같이 시행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원리 자체는 저희가 이제 수술로 전이된 암을 모두 다 제거를 하지만 일부 눈에 보이지 않는 미세 전이가 남아 있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미세 전이를 제거하기 위해서 41도, 42도 정도로 이제 데워진 항암제를 배 안에 이렇게 펌프를 통해서 이제 주입하면서 이제 치료를 하는 것이 되겠고요. 그래서 수술과 함께 시행을 했을 때 난소암에서는 뭐 생존율을 한 30% 이상 좀 증가시켜주는 상당히 이제 좋은 효과가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기 때문에 저희 병원에서는 시행을 하고 있고요. 난소암의 경우에 초기에 수술과 항암 치료 이후에 할 수 있는 치료는 뭐 크게는 한 두 가지 정도인 것 같습니다. 이제 파프 저해제라고 하는 표적 치료제를 쓸 수가 있고요. 아니면은 신생혈관 생성 억제제라고 하는 표적 또 다른 표적 치료제를 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표적 치료제를 사용할지는 저희가 난소암 진단 시에 유전자와 관련된 이제 돌연변이 검사를 토대로 어떤 약을 쓸지는 결정을 하게 됩니다. 네. 암 관련된 유전자이고요. 이제 브라카라고 하는 유전자의 변이가 있을 경우 암이 잘 생기는 걸로 알려져 있고, 그게 이제 특히 잘 생기는 암이 난소암이나 유방암인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난소암 환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약 20% 정도가 브라카 유전자에 돌연변이가 있는 걸로 알려져 있고, 그래서 이 브라카 유전자에 돌연변이가 있거나 브라카와 비슷한 관련 유전자의 변이가 있는 경우에는 아까 앞에서 얘기했던 파프 저해제라고 하는 표적 치료제에 반응이 상당히 좋아서 생존율을 뭐 한 20%에서 30% 정도 높여주기도 하고, 특히 이제 재발률을 굉장히 드라마틱하게 줄여줍니다. 그래서 브라카 변이가 있는 경우에는 재발률을 70%까지도 줄여주기도 해서 이제 난소암에서는 이제 상당히 획기적인 약으로 최근에 많이 쓰여지고 있고, 그래서 그 유전자 돌연변이 검사를 토대로 파프 저해제를 쓸지 말지 또 어떤 파프 저해제를 사용할지 저희가 결정을 하게 됩니다. 일단 난소암의 예방법은 뭐 좀 실망할 수도 있겠지만 아주 효과적인 예방법은 없고요. 뭐 조기 진단이 가능한 방법은 현재로서는 자궁과 난소를 확인할 수 있는 초음파 검사와 난소암의 암 표지자 검사, 저희가 보통 CA125라고 부르는 암 표지자 검사를 초음파 검사 같이 시행하는 것이 그래도 암을 조금이라도 빨리 발견할 수 있는 현재로서는
가장 최선의 방법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현재 나오는 많은 약들은 이런 난소암 환자분들한테서 이 재발과 그리고 이제 사망률을 줄여주기 위해서 이제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는 것이고요. 이 치료제가 조기에 환자분들이 약에 조금이라도 효과가 있을 때 조기에 들어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매년 거의 그 치료의 그 판도가 변할 정도로 이게 급변을 하고 있기 때문에 새로운 약에 대한 정보와 환자분들이 그 약을 어떻게라도 좀 받으실 수 있도록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 뭐 저의 뭐 의무이지 않을까 뭐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